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추궁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눈엣가시였습니다. 전교조가 사학마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할 때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한 마리의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2013년 정부는 전교조의 법의 노조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이듬해 김기춘 비서실장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는 말이 기록돼 있습니다.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다. 법의 노조 만든 거. 네, 예. 거의 명언스러운 망언이죠. 법외 노조라는 것은 정부가 파트너인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전교조 관련 대외비 문건입니다. 표까지 만들어 판결에 따른 이해득실을 분석했습니다. 전교조가 패소할 경우 청와대에도 이득이고 상고 법원을 추진해온 대법원에도 이득이라며 윈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교조가 효력정지가 뒤집어져서 다시 법의 노조가 되면 청와대와 대법원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쥐파나를 굴리면서 재판을 한 것이죠. 네, 그렇게 했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에서 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 대법원이 그, 이득을 추구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이 네.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이미 네. 사익집단처럼 변질되어 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2015년 대법원은 법의 노조 효력정지 재판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 운영, 국정 운영하는데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부는 사법부의 기능이 있죠.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판결이 청와대랑 대법원에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판단이 나온 문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분명하게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또 정리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더 이상 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한테 이 자리에서 묻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검찰에 대한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이번에 그 문건 나온 거, 그 상고 부분 관련해서 문건 나온 거, 아주 땡기세요. 저기 한 말씀 해주시. 아, 왜 땡기세요? 대법원장님, 대법원장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의 그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